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 역사적인 날이냐고요? 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 분노의 질주 영화 잘 아실 겁니다. 새로운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도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Fast X. 근데 그 OST에 한국을 대표하는 보이밴드 BTS의 지민, 그분이 분노의 질주 OST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참여를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지민님이 참여한 트랙에 어떤 아티스트들이 나오냐면 애널리 차파 코닥 블랙이라는 거예요. 이 조합이 실현 가능한 조합인가에 대해서 그 뉴스를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 안 되거든. 왜? 그들의 사이가 멀어서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음악적인 접점이 그렇게 막 있는 편이 아니잖아요. 애널리 차파, 코닥 블랙 다 현지에서 잘 나가는 힙합 래퍼들이지만 굉장히 하드하고 빡센 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러한 느낌들을 많이 풍기는 래퍼들이란 말이에요. 본토에서도 아주 깊숙한 곳에서 활동하는 래퍼들인데 방탄 지민님이 코닥 블랙, 애널리 차파와 함께한다. 게다가 지금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문희롱도 있어요. 저 이분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플레이리스트에 있을 정도로 그 베이비볼이라는 트랙 있잖아요, 그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게다가 제이크 이분까지 있습니다. 이 조합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본토의 힙합 아티스트와 한국을 대표하는 보이밴드 BTS의 지민님이 이 한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멤버분들이 군입대를 막 하다 보니까 사실 공백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그 공백을 메꿔주고 있는데, 특히 지민님의 솔로 앨범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줬단 말이에요. 저도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지민이란 분은 잘 몰랐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나 재능 있는 아티스트였구나 라는 거 알게 됐죠. 저는 뭐 그전에야 슈가라든가 RM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랩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 예,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지민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알지를 못했거든요. 아, 이 지민님의 솔로 커리어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BTS라는 이름도 있지만 지민 이분의 솔로로서 말이에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 지금 이 뮤직비디오 안 봤거든요. Fast X OST에 들어간 엔제오 파트 1입니다. 비디오를 볼게요. 아,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와, 씨. 이 폰트가 분노의 질주 OST에 나오는 그 글자 폰트잖아. 난 이것만 봐도 알지. 와. 가만 생각해보면 분노의 질주 OST는 힙합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하는 앨범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화합과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팝적인 분위기의 음악들이 또 꽤나 수록이 돼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 우리 뭐 See You Again 같은 트랙 들으면 알잖아요. 와, 이게 가능하다고? 이 조합이 가능하다고? 아, 나 지금 뮤직비디오 보면서도 못 믿겠어. 오! 와, 목소리 보세요. 진짜 유니크하다니까? 와, 지민님 파트 끝나고 코닥 블랙이 시작을 해. 와, 이거 진짜 말이 되는 건가, 이거? 아, 저 코닥 블랙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상으로 삼았던 래퍼가 릴웨인인데, 릴웨인의 바이브를 갖고 있는, 비슷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가 코닥 블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너무 팝적이지도 않으면서도 코닥 블랙 같은 래퍼들이 게스트 래퍼로 참여하니까 좀 무드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힙합의 느낌을 가져가네. 아, 문희롱.
아, 이분 목소리 그래요. 너무 매력적이었어. 와. 우! NLE 차파.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NLE 차파 거의 데뷔할 때부터 좋아했어요. 뭐 Shut Up Flow부터 뭐 워낙 좋아하는 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영 래퍼들 중에 NLE 차파 이런 래퍼들이 굉장히 좀 플로우들이 빡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젊은 래퍼인데도 올드스쿨 힙합 팬들한테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랩 스타일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아해요. 아니요, 저 한국계 배우분도 나오시지. 목소리 자체가 도파니까. 그래서 제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뭐 그 폴의 추모곡을 위한 그 See You Again 그 곡 진짜 좋잖아요. 뭐 되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히트를 쳤지만 그것도 좋은데 그냥 음악적으로 전 개인적인 취향을 생각했을 때 엔지오 파트 1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제이홉님은 제이콜이랑 작업을 하고 지민님은 코닥블랙 NLE 차파 문희롱 제이크랑 작업을 하는 거야. 하하. 진짜 대단하다. 아쉬운 거는 이 전체 멤버가 한 장면에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와, 감동적입니다. 아, 네, 너무 감동적입니다. 와, 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아, 그래요. 그것도 너무 물론 좋은데 이 곡 자체가 주는 바이브가 너무 칠하고 좋아. See You Again 좋아해요. 위즈 칼리파가 한국에 내한 콘서트도 와서 그 실제로 라이브도 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저도 음악적인 취향 있잖아요. 폴에 대한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좋은 메시지가 있는 거 다 알죠. 추모하고 Rest in Peace 폴인데, 근데 그냥 제 취향을 음악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좀 팝적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힙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힙합의 분위기를 좀 가지고 오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엔젤 파트 1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냥 좀 이 협업이 어안이 벙벙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민님의 목소리가 유니크한 것도 있는데 그 흑인들이 얘기하는 그 R&B의 성향에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어울리고 팝적인 음악들의 무드에도 잘 어울리고 뭔가 지민님의 목소리에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느낌? 그래서 이런 진짜 힙합의 색채가 강한 음악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곡 자체가 너무 재밌고 너무 만족스럽고 다른 아티스트들도 다 좋지만 코닥 블랙이나 NLE 차파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좋아하면서도 그들의 어떤 그 유니크하고 도판 플로우들을 좋아했던 사람, 힙합 팬의 입장에서 거기에 BTS 지민님이 더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한국 힙합 팬들도 되게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조합이 가능한 조합인가. 와, 근데 이걸 해내네요.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로 이렇게 뭉치게 되긴 했는데 아, 진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히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전 BTS 지민님의 솔로 커리어도 굉장히 저는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정말 행보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음악도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